텔미담 37탄을 만드는데, 37탄의 주인공이 저 리포터인 자부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달 보름 동안 기침이 심해서 병원을 갔는데, 세브란스에서 간질성 폐진환으로 의심을 해서 이틀 동안 입원해서 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한의원에 왔는데, 자, 주 원장님. 저 금양체질이 분명해서 폐에 대한 컴플렉스는 제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미 결핵을 앓았고, 그 이후에 이제 흡연을 한 것도 문제는 되겠죠. 흡연을 오랜 동안 해왔고, 그리고 작년에 유튜브 한다고 엄청나게 무리를 해서 몸을 혹사를 시킨 게 분명해요. 근데 결국은 이게 이 폐질환으로 일종의 발병 증후가 일어난 거죠. 당연히 그렇죠. 되게 이제 폐에 뭐 무슨 증상, 염증 이런 거 온다는 것은 면역기가 분명히 떨어졌다는 뜻이죠. 면역력의 문제다. 그러니까 왜냐면 폐가 한방에서는 저걸 폐주기 이런 말이 있거든. 네. 폐는 요 기. 기를 주관한다는, 그래서 우리는 폐기, 이런 말이 있고, 폐주, 이렇게. 피모, 이런 말이 있거든. 폐는 또 피모. 피부하고 털이라는 게 이제 우리 뭐 몸에 머리털이나 이런 거, 체모,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이 몸에 바깥에 그 막는 거 있죠. 그게 면역의 일종인데, 폐라는 게 면역에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폐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건 면역계가 뭔가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뜻이죠. 면역계가. 금양체질이, 이렇게. 폐대관소 사상으로 이게. 얘기하면 그렇게 폐, 된, 비, 신, 신, 간 이런 구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폐가 지금 이렇게 지금 기침한다는 뜻은 폐가 너무 지금 지나치게 항진됐다는 뜻이지. 폐이 호. 페이호, 그다음에 간. 간이 흑 이런 말 있어요, 저기. 이게 지금 저 이재마의 동의세본에 나오는 말인데, 이게 이재마가 생각하는 오타가 많이 나네요. 간. 그러니까 간. 간과 폐가 호흡을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폐는 호, 나가는 숨을 뜻해요, 이게 호. 나가는 것으로서 하고, 간은 흙, 들이마시는 것으로서 한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 이런 말은 이게 폐만 하는 게 아니고 간과 폐의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밸런스가 간과 폐가 이렇게 이퀄, 동등할 때 이게 호흡이 가장 가지런한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올라가고 이게 너무 떨어지면은 지금 흡입이 잘안 되고 호흡만 이렇게 항진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침하는 거죠. 기침. 아, 기침의 현상은 그렇게 설명이 된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요게 내려와서 이렇게 평형에 가깝게 되고, 이건 간은 좀 올라가서 역시 평형에 가깝게 돼서 이 밸런스를 유지하게 되면 이제 이 호흡기 질환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장의 균형을 맞춰야, 지금 기울어져 있잖아, 그렇죠. 심하게. 이거를 밸런스를 맞춰야 지금 기침 문제라든지 이 금양인들한테는 이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이게 사람들이 가장 환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게 뭐가 있냐면, 아니 나는 금양체질이고, 금양체질은 폐가 세다는데, 왜 내가 뭐냐, 기침을 하든지, 아니면 뭐 옛날에 폐결핵에 걸렸든지, 아니면 무슨 뭐 호흡기 질환, 자기는 막 감기 잘 걸었니, 왜 그러느냐. 그럼 폐가 세지 않은 거 아니냐. 가끔 숨도 차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호흡에 관련된 걸 폐만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그 한방의 지식으로는 폐와 간의 상호작용이지. 간은 끌어당겨주고 안으로, 폐는 바깥으로 밀어주고 이런 작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폐라고 하는 게 조직학적으로 보면은 그 근육이 이렇게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 갈비뼈 사이사이에 그 근육이 있거든요. 호흡근이요 그게. 네. 그게 수축하면은 흉강이 이렇게 올라가고 밑에 그 횡격막 내려가서 저 폐에, 그러니까 우리 몸에 그 공간이 가슴 속에 있는 공간이 넓어져요. 그러면 거기가 저기압이 돼요. 기압이 떨어진다고. 그럼 바깥에 있는 공기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근육이 수축하면 바깥에 있는 공기가 여기가 저기압이 되니까 안으로 공간이 넓어지면 기압이 떨어진다고요. 그럼 공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들이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작용을 간이 하는 게 간. 한방에서는 간이 근육을 좋아합니다. 간이 근육을 좋아하니까 간이 수축을 해서 그럴 때 뭐야 공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폐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실. 야. 자 그렇다면 지금 원장님 지금 설명은 과학적으로 이해가 돼요. 이 오장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게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 폐가 너무 항진돼 있다. 이 호흡기 질환은 금양 체질이 상당히 나름대로 리스크가 큰 체질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코로나에도 사실은 취약한 게 금양 체질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꼭 그건 아닌데. 네. 밸런스가 무너지면 뭐 금양 체질이건 목양 체질이건 뭐 토양 체질이건 아니면 수음 체질이건 모든 체질이 면역이 떨어져요. 그럼 다 걸려요. 어느 체질이건. 근데 그건 밸런스 이렇게. 밸런스가 너무 심하게 깨져가지고 너무 가파르게 이 체질의 불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체질 불문 모든 체질이 그 질환에 다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이 자구 선생님은 이런 상태라는 거지. 지금 이 장기 구조로 볼 때 폐가 너무 항진됐다. 그리고 간은 너무 떨어졌다. 그러니까 간이 끌어당기지 못하고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만 더 세니까 자꾸 기침을. 아 그러면은 지난 방편에 제가 밀크시슬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밀크시슬은 간 기능에 좋은 영향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저 같은 경우 이 밀크시슬을 먹으면 흡에, 흡 기능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네요? 아, 물론 그렇죠. 어허. 그렇게 되면 간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폐도 이렇게 거기에 서로 기량작용이 있으니까 이게 올라가면 이건 내려가게 돼 있어요. 어허. 그래서 이렇게, 균형으로 가까워지니까 이 폐에 작용하는 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얻는 거죠. 원리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기침한다 보면 아 도라지가 좋다는데 근데 도라지는 이 체질약이 아니에요. 이 반대 체질약이거든요. 그러면 반대 체질은 이 목양이죠. 예, 간 기능이 세고 폐 기능이 떨어져요. 목양은 이 반대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양 체질의 도라지는 여기 요 폐를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근데 금양 체질의 도라지를 쓰면 이게 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효과가 없다. 아니면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거지. 아 그러면 지금 모든 게 면역으로 지금 귀결이 되는데 면역을 증진시켜주면 저 균형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오늘 저 같은 경우 이제 침을 맞아서 저거를 균형을 잡아주는 어떤 침치료가 가능한 거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밀크시스를 먹으면 평상시보다 더 많이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많이 먹으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전에 어떤 환자가 그 사람이 목음 체질이에요. 지금 연세도 많이 드신 분인데 목 체질에는 그 비타민 A가 좋아요. 비타민 A. 아, 이게 일종의 비타민 A 이런 거. 아 비타민 A. 이게 그분이 나한테 그 견본을 주신 거예요. 아 비타민 A. 근데 자기는 이제 거기 약국에서 이렇게 가는 약국에서 많이 사가지고 막
10개, 20개씩 먹는다는 거야. 안 좋으면, 몸이 안 좋으면. 오. 아, 그런 거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오. 그, 비타민 A가, 요, 폐를 강화하거든. 아하. 그니까, 목양한테는 좋은데, 비타민 A를, 금양체질을 먹으면 이게 더 올라갈 거 아니야. 아하. 완전히, 막, 수직 상승해 버릴 거 아니야, 이게? 네. 그러면, 큰일 나지. 그러면 간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A의 그, 복용, 그, 부작용 있잖아요. 예. 거기에 있어요.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 그게 그런 원리지, 지금. 아, 그렇다면. 네. 자, 이제 밀크시스를 먹고 침을 맞아서 이 균형을 찾아가는 치료를 네. 해요. 네. 근데 몸 안에 있는, 폐 안에 있는 염증도 저 균형이 맞춰져 가면 염증도 다스려질 수 있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지. 우리 아, 그래요? 몸은 원래는 우리가 네. 치료를 안 해도 네. 내 몸이 항상 스스로 내 몸을 치유하는 능력이 우리 몸에 항상 있어요. 그게 노자적으로 얘기하면은 도지 도. 도 도법 자연 이런 말 하잖아요. 도법 자연. 내 몸은 스스로 뭔가를 그러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네, 스스로 그러한 걸 본받는다. 네. 그러니까 네. 내 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건강이나 생리적 활동을 말하죠. 그건 항상 스스로 그러한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가 면역은 네. 스스로 내 몸의 면역 세포가 자가 나를 공격한다. 아, 그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그건 면역 질환을 말하는 거죠, 대개. 아.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내 몸을 내가 공격하는 케이스가 그래서 그런 그건, 케이스고 예. 그건 면역계가 예. 일종의 미친 거지. 왜냐면 면역계는 남을 공격해야 되는데 면역계가 예. 나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예. 정신병이 된 거지. 그게 자가 면역은 일종의 아. 면역계의 정신병이 자가 면역이고 그게 이제 영어로는 오토 이런 말이 오토이면 오토가 이게 자 스스로 자자잖아요. 네. 그리고 오토모빌 그러면 차자 자동차잖아요. 스스로 네. 움직인다 이 말이지. 이면 네? 네. 이면 면역이고. 그러니까 자가 면역. 내가 나를 이면시킨다. 자기가 자기를 이면시키는 게 안 좋은 거지 이거. 이면은 상대방의 외계 물질 뭐야 저 세균, 박테리아 이런 거 바이러스 그런 걸 퇴출시키는 게 면역계의 작용인데. 면역기가 자기를 갖다 퇴출시키려고 해. 그게 자가 면역. 그런 게 예를 들면 뭐 류마티스 관절염. 예. 그 다음에 아까 그 무슨 아까 지금 변직강님이 예, 간질성 폐렴. 간질성 폐렴이라 하잖아요. 그건 예. 이제 조직 세포와 폐포 사이를 간질을 하래요. 예. 그 간질, 인터스티셜 이런 거니까 영어로. 예. 거기에 염증이 왔다 폐렴에 그런 예. 말인데. 예. 그것도 일종의 아마 그럴 확률이 많지. 자가 면역적인 그런 게. 아, 그렇다면, 그 자가 면역 그 문제도 지금 이와 같은 체질의학의 치료를 시행한다면 회복이 될 수 있다. 염증까지 다스려지면서. 그렇지.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내가 스스로 그러하게 몸을 평형을 잡아주고 그러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일어나서 내 몸에 일어나는 염증이나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세포, 잘못된 조직을 갖다가 수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면역 과정이죠.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원장님으로부터 제가 침을 맞고, 오늘부터 그 밀크시스를 막 하루에 한 4알, 6알 정도를 한번 먹어보면 되겠죠? 두 알이니까. 두 알, 예. 한 3배로 해서 한 6알. 6알까지. 아, 그 밀크시스와 비타민을 정확하게. 여러 가지 아. 비타민의 정확 지금 주원장님이 그 만드신. 예.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지난번에 저희가 소개했던, 네, 이거. 네. 정확, 여기 일종의 이제 밀크시스과, 그 다음에 멀티비타민, 그 다음에. 요거 안에, 네. 요, 이 좀, 약을 좀 보여주세요. 이게 영양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지금. 하얀색인데. 자, 지금 제법 이게 커요. 적은 게 아니에요. 이거를 한 번에 2회씩 해서 세 번을 먹으면 된다 그런 얘기네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하루 세 번 복용해 보시라 이거.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제가 직접 주원장님의 말씀대로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침을 맞고 밀크시스를
하루 6알 정도를 꾸준히 먹어가면서 이 경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팔체질의 오수칩이라는 건가요? 이거요? 네. 체질침인데 네. 혈이 이제 오수혈을 쓰는 거지. 네, 그러니까 팔다리에만 넣는 거죠, 침을. 오수혈. 이 어느 부위는 상당히 따끔하면서도 자극이 상당히 깊게 오는 느낌이 있고요. 어느 부위는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가벼운 느낌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수원장님은 침을 놓으시는 게 춤추는 것 같아. 춤사위야. 아,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이 부장의 불균형이 자리를 잡아가서 원래대로 좀 돌아갔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도 제가 상황이 더 어떻게 되든 간에 지속적인 리포팅을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몸이라는 건 60년 써왔더니 또 문제가 있었죠. 예. 자, 이게 이제 왼쪽 오른쪽을 다 맞습니다. 아, 우리 시청자 체류단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가 직접 네, 이 마루타가 된다는 게 참 특별한 과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아, 소장님. 네. 지금 목 뒤쪽에 약간 뜨거운 느낌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그게 이제, 기가 이렇게 도는 거지, 지금. 아니, 목 뒤가 갑자기 후끈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열받는 느낌하고 다른 느낌인데. 아, 그러면 수원장님 네. 지금 내가 이쪽 오른쪽 맞을 때 뒤 목덜미가 후끈해진 느낌이 있는데 이게 침치료의 그 어떤 현상인가요? 그럴 확률이 많죠. 왜냐면 이 기가 이제 네. 우리가 항상 보면은 한방에서는 그 막히면은 네. 막히면은 거기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기혈에 기혈의 흐름에서 네. 기혈 네. 기혈의 흐름에서 이렇게 막히면 그리고 이제 침의 치료는 보면은 그러한 기혈의 순환 네. 소통을 갖다 원활하게 해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어요. 아, 침 치료가 네. 그렇게 그래서 반응이 바로 올 수 있다는 그렇죠. 건가요? 되게 보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위나 장이 네.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침을 맞으면 이렇게 장이 움직여요. 좀 이따가 침 안에 순환 얼마 안 있어. 한 일주일 후에 이렇게 꿀렁꿀렁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 뭔가 지금 모든 그 우리 몸의 활동은 이 기혈 에? 특히 기 에? 한방에서는 기가 혈을 갖다가 이렇게 인도에서 이렇게 끌고 다닌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히거나 활동 안 하고 예를 들면 차였다 이런 말은 네. 정차할 때 차자잖아요. 네. 멈췄다는 뜻이죠. 지금 그 말은 소통이 안 되고 기혈이 어딘가 꽉 막혀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 내린다 이런 말 아직이니까 그게 차한 것을
내려준다. 왜냐하면 되게 취하는 것은 이게 소화가 안 했으니까 여기 있다가 우리가 침을 맞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쑥 내려가네. 내려간 느낌이 들어요. 이게 뭐가 걸려있다고. 그 체내에. 새끼가 내려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뭐, 옛날에 그 새끼 내리는 전문가를 많이 찾아다니고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기혈을 조절하는 어떤 방법이 침법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침법 중에 하나가 이 팔체질 침입니다. 왜냐면 오수혈을 이용해서, 오수혈은 장부, 오장, 육부를 컨트롤하는 혈들이거든요, 직접적으로. 다른 혈들은 예를 들면 되게 국소에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 여기가 맺혔다 그러면 여기다 침을 넣으면 이거 풀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로컬한 치료 방법인데, 우리가 이렇게 발목 삐면 여기 이런 데 놓잖아요, 지금. 그건 다 로컬하게 거기에 작용하는데, 오수혈은 여기 손발에, 팔꿈치 아래, 그 다음에 무릎 아래에 있는 혈들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그 저기 오행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오장 육부를 컨트롤해요. 그리고 우리 몸의 모든 병은 장부의 그 불균형으로 온다는 게 이제 체질의학의 그 병리관이기 때문에 방금 그 저기 자구 선생님한테 놓은 것도 지금 그 폐에 일어나는 증상을 모든 다른 장기들과 같이 관계 속에서 조절해 줬어요. 이 장기의 배열 순서에 맞춰 가지고 혈자리들을 다 따로 선택하고 그 혈자리들을 통해서 장부 간의 불균형을 전부 다 지금 골고루 조절해 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침을 한 번 더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한 번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침을 한 번 더 맞고 싶어요? 아니. 오늘 지나서. 네. 그렇지. 오늘 지나서 또 맞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매일 와도 좋고. 네. 뭐 이틀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와가지고 시간 나는 데 와서 계속 맞아가지고 이 점점 우리 몸의 불균형을 이렇게 바로잡아줘야지. 자,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체질미담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영상에 처음 등장합니다. 저의 이 증상이 이 주원장님의 침치료와 더불어서 특히 밀크시스를 제가 복용하면서 제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계속적으로 저희는 리포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체질의학이 정말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저의 경험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려고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영상에 등장했습니다. 자, 기대하십시오. 체질미담 37탄은 저의 자부의 개인적 문제를 가지고 체질의학과 연관된 최초의 리포팅이었습니다. 자, 다음 탄도 이와 유사하게 체질미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